혈당이라는 것은 우리 피 속에 있는 당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당분이지만 피 속에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네. 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그러나 당이 너무 많아도 당뇨병.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중요한 것이 많을수록 좋다는 사고방식은 완전히 틀린 사고방식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요. 어떤 비타민이나 어떤 좋은 영양제라고 내 몸에 필요 이상으로 들어왔다 할 때는 그게 해로워져요. 네. 절대로 그렇습니다. 왜? 그것은 기본 여건 중에 하나를 위배하는 겁니다. 그 기본 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제. 그래서 모든 것은 적당할 때만 내 몸에 내가 필요한 양만큼만 있을 때 좋은 거지. 모든 것은 부족해도 나쁘고 또 뭐예요? 너무 많은데 나쁘고. 그래서 절제 원칙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운동이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만큼의 운동만 있어요. 네. 아, 저 사람은 100kg를 끌고 나도 따라가야지. 그런 식으로 내가 뭐 못할 줄 알아? 이런 오기나 이런 것은 아주 금물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돼. 지금 나한테는 요 정도면 딱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상구 박사가 뭐 얼마만 운동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도 뭐예요? 없어요. 사실 그거는 각자만이 알고. 네. 그래서 한번 걸어보시고 여기까지. 그래서 대개 한 에너지를 한 40% 정도는 남겨둬요. 아, 뭐 운동하고 왔는데 막 아이고 이렇게 되면 그 바로. 그래서 아주 운동도 아무리 좋은 거고 산소도 아무리 좋아도 산소가 우리 공기 중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22%, 3% 이렇게 되면 독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외에는 이 절제 원칙에 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절제 원칙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뭐 빼놓고 오겠습니까? 뭐 많은 많이 들어올수록 좋은 게 뭐예요? 네, 그건 생명 빼놓고 그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내 몸에 필요한 양 이상이 들어오면 반드시 나빠집니다. 당분도 빠집니다. 자, 여러분 저혈당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당이 내가 필요한 양보다 더 낮으면 어떻게 돼요? 저혈당증이 옵니다. 저혈당증이란 건 뭐냐? 저혈당증 중에 제일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세가 뭐예요?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혈당이 더 떨어지면 쓰러져요. 나중에 정신도 없고. 당이 뭐길래 그래요? 당이 뭐길래 부족하면 내가 기운이 없어요? 네, 당에서 에너지가. 자,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포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그랬습니까? 전자파죠, 전자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는 무슨 전자파? 생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어떤 전자파가 흐르고 있느냐? 알파파냐? 베타파냐? 그게 좋은 전자파냐? 나쁜 전자파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진다. 자, 그 생체 전자파는 결국 무슨 파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네? 뇌파에 영향을 받죠.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뇌파는 뇌에서 나오는 거고, 이 뇌가 무엇을 받으면 뇌파가 좋은 뇌파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뇌파가 될 수도 있어요. 좋은 뜻, 네, 좋은 뜻, 나쁜 뜻, 뜻 때문에. 이제 뜻에는 좋은 뜻은 진선이고 사랑이고 나쁜 뜻은 그 진선 담배 그렇죠 그렇지 악, 네, 더러움.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얘기를 들으면 유전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는데 무엇으로 병자를 고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말씀, 좋은 말로. 그래서 옛날에는 그 성경이 웃기는 책이었어요. 저도 의과대학 다니면서 말씀으로 병 고친다고 웃기고 있죠. 그때는 유전자의학. 그러나 이제 최첨단 유전자의학이 발달합니다. 이게 말씀으로 병 고친다. 이게 거짓말이 뭐예요? 아니다. 그게 진짜. 네? 그래서 그 말 속에 있는, 좋은 말 속에 있는 뭐예요? 힘, 생기, 생명. 그것이 유전자를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자, 뜻은 전자파가 아니에요. 전자파라는 건 전기 에너지란 말이에요. 자,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게 돼 있어.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구조물 속에 전기가 흐르고 있으려면 반드시 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기라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원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의 전원은 어디 있어요? 배터리. 자, 그 배터리가 없는 전기 제품들은, 전자 제품들은 결국 어디다 꽂아야 돼요? 안 꽂아야 돼요? 저는 케이블 꽂아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도 하나의 구조물인데 이 구조물에 살아있는 구조물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럼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배터리도 없고 뭐 케이블, 저는 케이블 뒷주머니에 뭐 넣고 댕기지도 않고 그 전기는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하루에 세 번씩. 그래서 다 사용하고 난 배터리는 어디로 나가요? 응가 하면 나가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됐죠. 우리는 먹는 음식에서부터 전기 에너지를. 그러면 음식에 있는 전기 에너지. 자, 오늘 여러분 아주 맛있는 감자. 감자가 참 맛있죠. 예, 모양은 그래도 아주 감자가 참 맛있어요. 예? 예. 자, 그러면 감자에 우리가 감자를 먹었다 그러지만 그거는 상당히 문학적 표현이고 과학적 표현은 뭐게? 전기를 먹은 거. 그러니까 감자라는 배터리를 먹고 우리는 전기를 섭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미밥을 먹었다가 아니라 사실은 현미 속에 들어있는 뭐예요? 전기를 먹고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만 싹 빼먹고 나머지 찌꺼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대변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먹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 식사 때 사과를 하나 먹는 것도 에너지를 근데 그 에너지는 특히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영양소를 뭐라 불러요? 그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이 에너지였죠. 그럼 탄수화물 속에는 왜 전기가 있어요? 그 전기는 어디서 온 전기예요? 참 재밌는 얘기예요. 태양에서 온 전기. 그래서 태양 빛이잖아요. 우리도 이 지붕에 태양광 설치. 그 전기세가 상당히 절감돼. 그래서 태양광선이라는 것이 전자파입니다. 네, 전기예요. 그래서 태양광선을 받아서 전기가 나와요. 왜? 태양광선 자체가 전기예요. 전기가 무선으로 올 때, 무선으로 이동할 때 그 전자파.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식물에 뭐에서 흡수가 돼요? 잎사귀. 그래서 그 잎사귀는 염록소. 거기서 광합성. 광이란 것은 빛이란 말이고 햇빛이란 말이고 합성이란 말은 두 가지 다른 물질을 뭐예요? 합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태양빛으로 합성시키는 작용을 광합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합성한다는 거예요? 탄은 뭐예요? 탄수화물, 탄소. 우리 식물의 사기에서 탄소하고 수는 물, 물수조죠. 물하고 합성지. 그럼 탄소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식물이 탄소하고 물하고 합성해야 탄수화물이 나와. 그러면 탄소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탄소는 공기 중에 탄산가스예요. 그렇죠? 탄산가스가 뭐예요? CO. 펜을 C5 탄소. 그래서 이 탄소하고 O2 산소하고 결합된. 그래서 CO2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내놓은 물들도 내. 그러면 식물은 CO2를 받아가지고, 뭐는 필요 없어? 식물에게 산소는 필요 없어. 그 산소는 내뿜어버려. 그리고 뭐만 보존해요? 간직해. 탄소만. 간직했다가, 뿌리로부터 들어오는, 뭐예요? 물. H2하고, 탄소하고 결합시켜서 C 탄소 H2O 해서 그거를 결합을 시켜. 결합시킬 때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결합이 안 되는 물질을 결합시키려면 결합 에너지가 필요해. 네, 그 결합 에너지가 전기. 전기. 어디로부터 오는 전기 에너지다? 태양. 그래서 여러분이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물은 소변과 땀으로 나가고 이 탄소는
여러분이 호흡한 산소하고 합해가지고 뭘 만든다? 탄산가스 CO2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었다고 하지만 결국 나는 햇빛만 먹어서 나머지는 뭐예요? 다 내보내요. 물도 내보내고 네, 탄소도 내보내고. 그래서 우리 세포에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전기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 전기가 흐를 때는 파동을 입는다. 그런데 파동에는 좋은 파가 있고 뭐예요? 나쁜 파가 있고. 그래서 그 파동,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를 때 그 좋은 파동이 되어야만 유전자는 좋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 파동이 좋은 파동일까 나쁜 파동일까는 결국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된다? 뜻에 의하여. 그 뜻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영이다. 그래서 정신님도 있고 뭐예요? 잡신놈들도 있고 성령이 있고 뭐예요? 감정이 있고 조건적 사랑이 있고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그 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혹은 성령, 악령, 정신, 잡신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뇌파가 결정되고 생체 전자파가 결정되어서 과연 우리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각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결국은 나의 뭐에 달려있는 것이다? 선택이다. 이것이 뉴스타트의 작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있어야만 그 영적 에너지는 우리 몸에 흐르는 전자파를 좋은 전자파로 만들어주는 영적 에너지가 나쁜 전자파로 만들어주는 잡신. 여기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건강 상태는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가장 대표적인 탄수화물이 바로 당분입니다. 그래서 당이라면, 우리가 당분 섭취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탄수화물 섭취가 없으면 죽어요. 혈당이 뭐예요? 떨어지면. 그래서 혈당 주로 정상 혈당이 되게 80에서 10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혈당 60, 50 이렇게 떨어지면 막 배가 고파가 막 허기가 지고 막 무슨 귀신? 네? 걸신 들렸다고. 그럼 뭐 손이 떨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밥 한 끼 굶으면 큰일 나요. 막 손이 떨리고, 막 기운이 없고, 막 짜증이 막 나고. 어? 그건 뭐냐면은, 혈당이 저혈당이. 요즘은 한 끼 정도 굶어도 절반 정도. 그건 왜 그래요? 왜 옛날에는 저혈당이 왔는데 한 끼만 굶질 못해요? 밥이 한 30분 넣어주면 뭐 큰일 나는 거야. 막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막. 근데 뭐 요즘은 뭐 한 끼 정도. 그건 왜 그래요? 끄떡 없는 이유는 혈당이 굶어도 혈당이 뭐예요? 유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굶는데 혈당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거는 당분을
충분한 양의 당분을 우리의 간과 근육에 뭐예요?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된 당분을 글리코겐이라고 부릅니다. 글리코겐. 그래서 글리코겐. 글리코겐의 형태로 당을 바꿔가지고 우리의 근육세포 안에도 저장해 놓을 수 있고 간세포 안에도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겐 저장이 충분히 되어 있으면 굶어도 저장된 글리코겐이 곧 뭐예요? 피 속으로 나와서 당분으로 변해서 나와서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사람이 운동을 꾸준히 해야만 이 글리코겐, 혈당을 글리코겐으로 변화시켜서 근육에 저장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밥을 밥 시간 조금만 늦어도 막 신경질 내고 막 떨리고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삽니다. 많이 받고 삽니다. 왜? 이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면 혈당 소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리코겐을 만들어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여분이 뭐예요? 없을 만큼 신경 써가지고 금방 소모시켜버려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도 그런 저혈당증이 자, 이제 전기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다? 네? 당분으로부터 오는 거고 당분은 탄수화물로부터 그 탄수화물 속에 있는 전기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정리가 딱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전기가 없어지면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면 당뇨병에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혈당이 높아져가지고 피 속에 있는 혈당이 높아져가지고 그것이 그 피 속에 있는 남아 돌아가는 혈당이 소변으로 뭐예요? 넘쳐 나오는 병이라 그래서 당뇨 소변에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한 지난 2, 3년 전부터 당뇨병이 생겼는가? 밥 먹는 양은 뭐예요? 달라진 거예요. 아, 옛날에 먹은 양으로 치면 그때가 더 많이 먹었어요. 왜 지금은 당뇨병이 왔는가? 그 원인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파악하시면 당뇨병이 낫는 것은 사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웠습니다. 자, 자, 여러분이 이제 스트레칭을 배우면서 이 세포들이 산소 공급이나 당 공급이나 영양소 공급을 받는 그 직접적으로 받는 혈관은 무슨 혈관이에요? 모세혈관입니다. 그래서 큰 혈관은 그냥 혈액이 이동하는 이동 통로일 뿐이지 실제로 세포하고 주고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은 이 세포막과 딱 접해가지고 그 피와 모세혈관 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산소나 영양소와 그 다음 세포
속에 있는 것과 이렇게 교환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모세혈관하고 세포는 완전히 접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어? 이거는 이제 세포라고 합니다. 세포 한 개, 이거는 세포핵, 세포핵 속에 염색체, 염색체 속에 뭐가 있어요? 유전자. 자, 근데, 자, 세포를 한 개 더 그립시다. 근데 이 세포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차로 치면, 우리 세포를 자동차로 본다면,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차의,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해요. 그래서 자동차가 힘을 내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서 힘을 받아서 그래요? 네? 자동차가 움직일 수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네, 기름을 태워야죠. 그렇죠? 그 기름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고 또 기름. 기름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그 기름이 탐으로 인하여 그 에너지가 나와서 그래서 그 기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뭐예요? 전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열로도 변하고 힘으로도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요? 요거 모세혈관.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을 들여다보면 속에 적혈구가. 그래서 모세혈관은 직경이 적혈구 한 개가 통과할 수 있는 직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피 속에, 자, 내가 까만 점으로 찍는 것이 바로 이게 혈당입니다. 피 속에 있는 혈당이다. 이 혈당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때 가만 보니까 여기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이 열리면 이 미토콘드리아, 이 혈당이 있다 해서 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엔진에 휘발유 통에 있던 연료통에 있던 휘발유가 쫙 엔진으로 가서 어떻게 돼야 돼? 타야 돼. 연소가 일어나야 돼. 그렇죠? 연소에 필요한 게 뭐예요? 휘발유의 연소에 필요한 요소들. 첫째, 뭐가 있어? 첫째, 산소가 있어야 돼. 그렇죠? 네. 자,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타기 위해서 산소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호흡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산소를 계속 흡수하는 목적이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뭐예요? 당분 태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목을 꽉 조르면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 타게 안 타고. 그래서 5분만 조르고 있으면 모든 게 올 수 없어. 왜? 이 몸이라는 기계를 돌릴 수 있는 뭐예요? 에너지 공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자가 노를 잡아봤다. 어디를 꽉 무는 거예요? 그 동물들도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를 뭐예요? 다, 네? 아무데나 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데나 물면 놓칩니다. 뭐예요? 동물들이 뭐예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면 엉성하게 물면 이 물은 이빨이 풀려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꼭 어디에 물어야 돼? 급속에. 네. 숨통을 끌어버려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경동맥, 그 다음에 여기 기관지. 여기 제일 위험. 자, 그래서 이제, 자, 산소가 필요해. 그러면 산소는 어디서 공급이 돼요? 산소는 누가 가지고 와요? 세포에게 산소 공급하는 건 누구요? 적혈구지. 적혈구가 이제 폐에서 산소를 흡수해다가 모세혈관으로 가지고 와서 이 산소를 여기다. 자, 이제 당분도 미토콘드리아 왔다. 산소도 왔다. 자, 자동차로 치면 산소도 왔다. 이제 휘발유도 들어왔다. 엔진. 그 다음에 태우려면 뭐가 필요해? 스파크가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시동 걸어준다는 것은 엔진에 뭐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스파크. 그래서 찌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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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스파크.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네. 네. 그래서 당분이 타서 결국 뭐가 생산돼요? 전기가 생산돼요. 전기, 그 다음에 열 혹은 힘 이런 거를 우리가 에너지가 생산된다. 그래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은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은 당을 더 잘 많이 태우겠죠. 그렇죠?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보통 사람보다 적은 사람, 이 사람들은 당을 잘 태워요. 자, 당을 못 태우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맨날 기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당을 못 태우면 결국 당을 잘 태워야 에너지가 충분히 생산되고 기운이 나오는데, 당을 못 태우면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못 태우면 혈당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잘 태울 수 없는 병이에요. 왜? 왜? 첫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은 사람. 옛날에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한 350개 이렇게 됐는데
살다가 보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100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옛날에는 많았는데 어떻게 줄어들까요? 운동 안 하는 거예요. 운동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 스트레칭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다 중요한 유전자들도 켜주고 산소 공급을 세포에 충분하게 하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점점 늘리고 네. 아주 자 그래서 이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고 뭐가 와요? 생기 생명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가면 힘나요 안 나요? 우와 진짜 멋있네 이때까지 막 그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피곤한 피곤이 뭐예요? 막 풀리잖아 왜? 막 그 스파크가 지지직하는 그, 응? 그 아름다움이다 우와 하며 그까지 올라간다고 막 확 해서 그 에너지가 다 소모됐다가 우와 하면 막 에너지가 다시 그래서 피곤이 쫙. 자,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첫째 운동 부족인 사람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제일 높다. 그렇죠? 왜 운동이 부족하면 첫째 뭐가 숫자가 줄어들다? 네,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시작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다시 늘어납니다. 네, 뉴 스타트를 하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95%의 무의식 중에 여러분이 얻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혼 치료라 뭐 5% 안에서 하는 그래서 운동 부족.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가만 보니까 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당뇨병 환자의 세포에서는 문이 보통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문이 그렇게 안 열리나? 여기 문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처럼 여기 스위치 초인종이 딱 붙어. 그래서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문 열려면 뭐예요? 스위치 딱 눌러주면 문이 저절로 열리죠. 우리 세포도 똑같이 돼 있어요. 참 과학적. 이 초인종을 어떤 물질이 가서 눌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전자를 켜졌던 유전자를 끌려면 며칠기라는 그 노란색 물질이 뭐예요? 가서 탁 스위치를 누르면 켜지고 떨어지면 켜지고 그러듯이 이 여러분 몸속에 췌장이라는 기관 췌장에서 뭐를 생산하냐면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인슐린이 가서 누르면 문이 쫙 열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당뇨병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 당뇨병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오해할 수밖에 없었죠. 왜 당뇨병 환자한테 인슐린 주사를 주면 뭐예요? 문이 활짝활짝 열리니까 아, 이 사람은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인슐린이 잘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렸구나 라고 오해를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당뇨병 환자라도
췌장에서 인슐린이 뭐예요? 정상으로 생산되는 사람이 되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이 잘 열리지가? 이제 이거를 발견하느라고 아주 과학자들이 애를 먹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겠냐? 인슐린은 충분히 생산되는데 이 인슐린이 가서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초인종이 둔해져 있어. 그래서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가 당분간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췌장과 인슐린에는 별 문제가 뭐예요? 없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초인종 그 자체에 있는 거야. 초인종. 네. 그러니까 초인종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인종이 왜 둔해졌냐, 어떻게 둔해졌냐, 이게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더 연구하다 보니까 드디어 뭘 발견하게 됐냐. 이 초인종에 덮개가 이렇게 덮여져, 덮개가 생겨나서 덮어져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가서 웬만큼 눌러도 잘 열리지가 않아서 인슐린 주사를 줘야만 더 세게 눌러가지고 여기서 혈당 조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덮개가 왜 덮여있냐 이 말이에요. 저 덮개는 어디서 왔냐. 자, 여러분, 뭐를 덮어놓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또 덮어놓음으로 인하여 다음번에 뭐예요? 사용할 때가 될 때까지 잘 보존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여러분의 초인종을 덮개로 그냥 덮어놓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 초인종을 덮개로 덮어놓는다는 말은 문을 자주 열지 뭐요?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문을 자주 열지 않겠다는 말은 당분이, 피 속에 있는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들어가서 결국은 이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별로 없이 사는 사람. 즉 에너지 생산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이죠. 운동 안 하면 뭐 맨날 하는 운동이라고는 뭐 고스톱밖에 없어. 네. 그런 식으로 살면 네. 이 사람 세포들은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뭐예요? 그 이유가 없어. 그러면은 문을 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을 열 필요가 없으면 초인종을 어떻게 해? 네, 초인종을 덮어놓을 필요가 생겨.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들이 본래 꺼져 있어야 될 초인종을 생산하는 유전자 켜져서 초인종을 만들어다가 갖다 덮어버리는 병이 탄생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 운동 부족이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이 196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50년. 그걸 나이 꽤 먹었죠. 네.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병원 시설도 최고로 좋았고 신촌, 서울역에 있던 세브란스 병원이 신촌으로 옮겨오면서 아주 큰, 크게 병원을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 입원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의과대학 4년 댕기는 동안에 당뇨병 환자 입원한 거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네. 그게 1965년, 50년 전. 우리 교수님들이 어떻게 가르쳤게? 한국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당뇨병에 안 걸린다고 가르쳤어. 유전적으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릴 수가 없었어. 왜요? 운동 부족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 당시에 뭡니까? 버스 타고 댕겨야 되잖아. 다, 그거 다 버스 타고 댕겨. 그 당시 택시 한번 타는 건 그건 아주 호강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택시 타는 다 버스 전차 타고 댕겨. 자,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것만 해도 뭐예요? 한 30분. 그래서 버스를 타고 또 내려가지고 뭐예요? 적어도 또 30분. 또 돌아오는 것도 학교 왔다 갔다 무조건 걷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온 국민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 덮개를 덮어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유전적으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원칵 못 살아서 안 걸린 거야. 아시겠지? 자, 그래서 운동 부족이라는 이 가장 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에 산소 공급이 잘안 돼요. 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고지방 식사를 했을 때 산소 공급이 잘안 됩니다. 고지방. 왜 그러냐? 여러분이 지금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 삼겹살. 큰 문제예요. 삼겹살이나 갈비나 이런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피가 어떻게 돼요?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이게 이제 모세혈관도 이게 모세혈관. 그래서 모세혈관이 이렇게 빽빽하게 발달이 잘된 사람들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들에게 산소, 영양소 공급을 잘 해주는 사람. 모세혈관이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런 조금 큰 혈관들은 피의 통로 역할밖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칭을 잘 해주고 심호흡을 잘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면 이런 모세혈관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심장이 건강한 사람, 심장벽 안에 모세혈관이 많이 생긴 사람. 모세혈관이 드문드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해도 뭐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을 이렇게 보면, 확대해서 크게 보면, 요게 이제 모세혈관이고, 이게, 요게 적혈구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건강식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 상태에서는 지금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적혈구가 피가 맑아. 끈적거리지 않아. 그러니까 적혈구끼리 끈적거리지 않으니까 잘 서로서로 분리가 돼서 적혈구들이 산소 공급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삼겹살 먹고 나면 한 30분 후 이렇게 됩니다. 적혈구가 끈적거려 서로 어떻게 돼버려요? 서로 붙어버려요. 붙으면 꽉 막혀가지고 고속도로에 차 막히죠. 안 움직여. 그러면 세포의 산소 공급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면은,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잘 탈까 안 탈까. 그래서 운동 부족에다가 고지방 식사가 되면 당뇨병에 걸릴 수밖에 뭐예요? 없는 상황. 자, 그래서 고지방. 1960년도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 우리 기름기 얻어먹기 참 힘들었어요. 그 당시 소고기 뭐 요즘은 소고기국이란 없어진 것 같아. 그 당시 소고기국이란 게 뭐예요? 식구는 일곱, 여덟 명인데 고기 살 돈이 없어가지고 요만 손바닥만큼 사가지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냄비에 물 가득 붓고 간장 타고 소고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파는 거 콩나물 좀 넣고 와야 돼. 뒤집다 끓이면 소고기 국이 아니라 소고기 냄새 난다. 그거 소고기 한 개씩 걸리면 막 얼마나 좋아. 아, 그거 씹어 먹는. 그런 때니까 기름기 섭취할 수가 뭐예요? 없으니까 당뇨병에 걸리면 그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 좀 잘 산다고 하니까 운동대로 뭐예요? 막 삼겹살 무조건 막. 뭐 이러니까 당뇨병 걸리는 거 쉽죠? 금방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당뇨병 같은 병을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인병이라는 병은 나이가 50 이후가 돼야 걸리는 병이다. 이제는 뭐 당뇨병 20대도 걸리고 뭐 30대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생활습관. 자, 그래서 운동구조, 지방식사.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때문에 걸릴까? 그 때문에 걸립니다. 네? 이게 스파크가 잘 안 막힌, 뭐가 막혀? 기 막힐 일이 너무 많아. 억장이 무너질 일도 뭐예요? 막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막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내가 경쟁하다가 내가 지고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속상하고 신경질 나고 이럴 때 이제 기가 막히니까 잘 타요. 그러니까 이제 자 참 스트레스. 자,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가 딱 구비가 되면 당뇨병 문제 없이 그럼 이제 당뇨병 어떻게 낫습니까? 당뇨병 낫는 방법 운동하고 그렇게 뭐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뉴스타트만 하면 되는 거다. 네.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암이라도 그게 뭐 무슨 병이든지 다 뉴스타트로서 해결되겠지. 그렇지? 이게 당뇨병 약 준다고 해서 여러분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도 뭐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돼요. 그러나 뉴스타트 하면 금방.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진짜 착시, 특히 네, 건강식하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착착착착 해서 시작하면 주로 한두 달 이내 20년 된 당뇨병도 정말 놀랍게 좋아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 좋아지는 것은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뉴스타트 왔다가 아 겸비밥 먹고 건강식하고 운동하면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아,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런데 안 낫는 사람 연매밥도 열심히 먹고 채식 건강식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아차같이 열심히 하고 근데 진전이 없어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안 좋아진 사람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는 해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박사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안 왜 그렇게 했어요? 스트레스. 자, 이런 사람들은 뉴 스타트 한다는 게 어떻게 하냐 하면 매일매일 운동하기 싫어서 아, 그래도 해야지 뭐 아이씨 내가 재수 없이 당뇨병 걸려가지고 아이, 나 참 아이 참, 세수도 더럽게 없다. 맨날 뉴 스타트를 한다면서 무선적으로 하는 거요? 부정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내면적 환경은 개선이 없다. 오히려 뉴 스타트하고 운동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뭐예요? 내면적으로. 그래서 내면의 방향.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당뇨병이 아무리 오래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병은 희귀병이기 때문에 뉴스타트에도 안 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이 뉴스타트는 그거는 현대의학에서나 하는 말이에요. 이건 희귀병이기 때문에 자료도 별로 없고 통계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뭐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거는 현대의학에서 그게 희귀병이든 그게 보통병이든 흔한 병이든 뭐 간에 모든 병은 어쨌든 간에 뭐의 문제예요? 유전자의 문제 아닙니까? 유전자의 문제를 회복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생명과 기본 여건 곧 뉴 스타트면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뉴 스타트 잘 하시면 희귀병이고 뭐 그게 30년 묵은 당뇨병이냐 아무리 오래 묵어도 뉴 스타트 앞에서는 모든 병은 뭐예요? 다 무너지게 돼요. 있습니다. 아시겠죠?